네, 오늘은 2017년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군부대 사격장 안에 있는 강원도 화천 개성리에 있는 개성사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아주 들어오기가 힘든 그런 곳입니다. 마침 지금 시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곳에 회의가 있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분교자리에 현재 이와 같이 보물로 지정된 개성리 석등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자리가 아닌데 여기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개성사지가 있는데 이 개성사지는 절퇴에서 개성이라는 명문 기화가 나와서 현재 개성사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개성사지에서 이곳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옮겨진 사연도 기구한데요. 당시 이곳을 간략하게 조사를 했던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이 석등이 너무 좋으니까 연세대학교 박물관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가다가 바로 이곳 마을 주민과 불교 신자들이 반대를 했고 그 과정에서 현재 분교가 있는 이 자리에 석등을 세우게 된 그런 뼈아픈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석등입니다. 좀 가까이 가보시겠습니다. 이 석등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석등입니다. 물론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이와 유사한 석등이 건립되기는 하지만 사례는 아주 많지 않습니다. 현재 전체 높이가 한 3m 정도 가까이 되는 대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석등입니다. 1960년 초반에 이곳에 세워진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대석, 단주석, 화사석, 그리고 보주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요. 가대석은 연화문석이고요. 단주석은 장구 형태로, 뭐 고벽형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독특한 그런 단주석 형태입니다. 그리고 상대석도 연화문석이고 화사석은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화창이 뚫려 있어서 육각형이네요. 그래서 안에 불을 피웠음을 알 수가 있고요. 옥회석도 낮지만 귓꽃이 있고 고려시대 어떤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옥회석 위에 있는 보주가 옥회석에 비해서 또 화사석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봐도 커서 잘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이 석등에 결구됐던 그런 상륜의 보주가 아닌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하대석인데요. 육각형이고 후대에 와서 보수하는 과정에서 세멘트로 부분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후면은 파손된 흔적들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고려시대 연화문식법을 보이고 있고요. 단주석 문양이 있고 중대석도 이렇게 구름 문양 등 화려한 문양이 새겨져 있고요. 상대석도 이렇게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연화문이 새겨져 있고 화창한 육각형인데요. 안에 석탑의 부재로 쓰였던 복발석이 있습니다. 노관석은 없고 복발석만 남아있는데 상부에 구멍이 있습니다. 상부에 이렇게 찰주공으로 보이는 원형 구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촛물로 이렇게 가득 막혀져 있는데 원래는 찰주를 세워서 상륜부에 다른 부재들을 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실을 막기 위해서 이곳에 옮겨놓은 겁니다. 옥회석의 합각구고요. 귓꽃 상륜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풀이 상당히 많이 나있네요. 여기가 옛날엔 분교가 있었고요. 아래쪽에 넓은 뜰들이 있는데 이곳이 다 화전민들이 살았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화전민들이 정작지를 만들었던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있습니다.
헐. 역시 자연 벌들이 많네요. 배선이 적당히 있는데 배성사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